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린이 TV 인더쉐어의 크리에이트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 종목인 팔란티어의 공매도 현황 및 밸류에이션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공매도 현황 점검에 앞서 최근 한 달 동안 주가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최근 한 달 동안 약 18% 상승하여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팔란티어의 매출 성장률에 대한 비관론 또한 존재하여 해당 종목의 공매도 비중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공매도 물량 비중이 23.8% 하락하여 비관론은 일단락된 듯합니다. 현재 총 공매도 주식 물량은 5,200만 주로 전체 발행 주식의 2% 수준입니다. 공매도 비중 하락은 팔란티어를 포함한 테크 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도 물량 비중이 23% 이상 하락한 종목은 팔란티어를 제외한 6종목인 것을 감안하면 팔란티어의 공매도 감소는 눈에 띄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올해 1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2021년 팔란티어의 예상 매출을 상향 조정하였고 향후에도 상향 조정 가능성이 존재하여 주가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팔란티어의 주가 수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PSR 및 매출 성장률 관점에서 상대 비교 시 전체 주가 시장 내 90% 종목은 팔란티어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란티어 CEO는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매출 성장률 30%를 전망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더쉐어의 크리에이트였습니다. 방송 내용에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